네, 안녕하세요. 골수에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김도원입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고점 부근에서 소폭의 등락을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장 초반 살짝 밀린 뒤에 다시 한번 조금씩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6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오늘 2천억 원 이상 이끌어주면서 현재 코스피 지수가 0.02%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3,135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지만 개인과 기관이 매수해주면서 현재 0.4%대 상승폭을 보이고 있고요. 97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건설, 가구, 철강, 페인트 등 재건축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 건설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고요. 또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진단키트 등 코로나 관련주들의 강세도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전망되면서 앞으로의 이익 방향성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보면 좋을지 오늘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1시간 알차게 채워보겠습니다. 자, 저희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댓글도 달아주시고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많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이용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 두 분의 골수에게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하신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지금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괜찮을지, 언제, 얼마에 매수하면 좋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도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보내주실수록 먼저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소통하고 또 무료 주식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활용해 보시고요. 또 어떻게 들어가든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역시 보내주시면 되는데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대화방을 개설을 하거나 1대1 대화를 신청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 QR코드 또는 문자 링크로만 채팅방 참여해 주시고요.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코스피는 약보합권이고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인데요. 자, 먼저 김상현 전문가님께 오늘 시장 분석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요즘에 가장 강했던 정치 테마주들이 오늘이 조금 평상시와 다른 흐름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몇몇 좀 뒤늦게 올라온 정치 테마주들은 뭐 오늘까지도 올라오는 흐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서울이랑 부산에서 이제 선거가 좀 끝나고 나서는 조금은 좀 진정이 좀 돼가는 흐름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정치 테마주들이 일단 갈 때는 뭐 계속 가야 되겠지만은 정치 테마주들만 너무 흥행하다 보면은 시장에서 가야 될 것들은 못 가고 오히려 또 한쪽에 시장이 과열되고 나서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오히려 이제 이벤트 소멸을 이제 명분으로 해가지고 좀 상승세도 좀 둔화가 되고 빠지는 종목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뭐 정치 테마주보다는 좀 정책 수혜주로 몇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건 뭐 건설주나 이제 그런 것들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특별한 것들은 뭐 제약주들이 요즘에 좀 약진하고 있다라는 것들 정도 좀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보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아무래도 코스닥이 강한 이유는 뭐 제약주의 힘들이 가장 클 겁니다. 제약주의 힘이 일단 가장 클 거고 뭐 가장 힘들어했었던 뭐 진원생명과학이나 뭐 랩지노믹스나 이제 이런 것들도 어제부터 해가지고 반등 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로 이제 고생이 많으셨던 분들이 아직은 그거를 보답받을 수 있는 정도는 택도 없습니다. 정말 많이 빠졌다가 이제 어제 오늘 조금 올라오는 거라서
정말 아직은 되게 미비한 반등이지만은 그래도 주가가 이제 좀 하락은 좀 멈추고 반등은 좀 보여준다라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백신 속도를 조금 더 좀 증가를 시키는 데 또 우리나라는 오히려 보면은 지금 백신이 좀 부족한 상황이 또 다시 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도 뭐 이슈만 받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가 좀 부진한 면은 맞습니다. 뭐 아침에 비해서 좀 올라오긴 했지만은 코스닥에 비해서 조금 부진한 측면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그래도 잘 사줍니다. 원래 외국인이 오늘 안 사줄 줄 알았는데 왜냐면 어젯밤에 이제 환율도 좀 올라간 측면들이 좀 있었고 어젯밤에 미국 증시도 이렇게 막 좋은 부분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또 옵션 만기를 맞아 또 외국인에 되게 민감한데 굳이 뭐 외국인이 또 5일 연속 산 거에 대해서 좀 뱉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했었는데 매수 아침에 뱉어냈지만은 좀 장중에 이제 매수세가 급격하게 유입이 되는 것들은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좀 있을 것 같고 다만 기관들이 진짜 안 사주네요. 사실 기관들이 진짜 아직 안 사주고. 네. 이제 코스피 지수로도 이제 3,150포인트 이제 매물벽이 이제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옵션 만기일까지는 좀 돌파를 좀 못해주고 있고 코스닥은 그래도 한 980포인트 정도까지 매물벽이 분명히 또 있어서 매물장이 또 나오겠지만은 일단은 다음 매물벽 때까지는 올라와 주지만 이 돌파 여부는 사실 지금 당장 확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차익 매물장에서는 같이 좀 차익을 내버려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올라온 업종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좀 포함된다라고 하면은 좀 차익 실현을 같이 해주는 것도 하나 좋은 방법이 좀 될 수 있고 옵션 만기일 이후에는 또 오늘 내일 또 계속 조용한 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번 주 내 월화수목금 좀 제한된 변동성에서 좀 이렇게 좀 지루한 장세 좀 이어질 수 있는 흐름들인데 일단 뭐 지루한 장세라고 해서 뭐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지수로만 보면은 3,000포인트에서 3,150포인트까지 올라왔고 코스닥도 최근 950에서 980까지 올라온 흐름이기 때문에 적잖이 올라와서 같이 뭐 차익 매물 좀 실현해주면서 시장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제약 바이오주가 움직이면서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제약 바이오주 최근에 정말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고요. 또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고 좀 이 상단에서 매물대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 전략 함께 짜보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시장 분석도 들어볼까요? 제약바이오 섹터도 그렇고 2차전지도 최근에 그렇고 많이 이제 빠졌던 섹터들이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주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문자 받아보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어떤 이제 뉴스에서 또 저희 방송에서 좋은 종목들 이런 것들이 기대감이 있다 한참 이제 증권사 레포트 나올 때 그 종목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립니다. 물리 왜냐면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일 핫할 때 들어가면은 물리기 쉽상이거든요. 물려가지고 쭉 내려와요. 내려오다가 나중에 되면은 이게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잘 버텼다가 반등을 주면은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제 소식권이 줄어들고 수익권으로 뭐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사시더라도 매수 타점이 안 좋은 자리에 들어가시니까 자꾸 한참 하락했다가 본전을 찾는 여행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반대로 예를 들어서 반등까지 좀 오래 시간이 걸린다. 아까 진원생명과학도 말씀하셨지만 한참 내려왔다가 이제 내가 몸도 마음도 지치고 이제 이 종목 떠나보내고 나면은 떠나보내고 뭐 하루 이틀 동안 그 종목 봅니다. 내가 팠던 종목보다 가격보다 더 떨어졌네 하면서 즐거워하다가 한 일주일 열흘 지나고 한 달을 지나고 보니까 내가 팠던 가격보다 더 높게 올라와 있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핫한 종목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새로 산 종목들은 또 빠져있겠죠. 지금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패턴을 보신다면은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줬다가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섹터가 돌면서 올라가는 구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에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까? 올라간 때가 아니고 한번 올라갔던 전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내려와서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을 때 좀 지루하더라도 이 구간에 들어가면은 시간이 지났을 때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될 곳은 핫할 때가 아니고 핫했던 종목들이 내려와서 눌림목을 주는 것들을 확인하고 접근을 하시는 매매를 좀 하시면 좋겠고 이상하게 그 위에 들어가시다가 손실을 보고 있을 때는 밑에서 정말 잘 버티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5달, 10달 이렇게 버티시는 경우도 있는데 지루한 종목에 들어가셨다면 한 달도 못 버티는 경우들이 있어요. 남들 종목들이 다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그런 이제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또 빠른 종목 들어갔다가 물리고 횡보 구간 버티다가 지루에 던졌더니 올라오고 지금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고 계신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려가서 옆으로 누웠던 그 구간에 차라리 들어가시는 게 여러분들 수익 보시기가 편하다. 그냥 내가 저 고점에서 산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종목에서 버텨보시는 것들 또 나쁘지 않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종목들이 이제 나중에 50% 100%씩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되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아직도 시장에 많이 남아있으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매매들 과연 본전을 찾는 여행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종목이라도 매수 시점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조정을 받았을 때 눌림목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오늘 드린 시장 분석과 대응 전략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럼 종목 상담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하신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저희 전문가님들께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고요. 또 무료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는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있을 세미나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알찬 정보들이 많다고요, 전문가님.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죠. 네. 여러분들이 주식하실 때 공부를 하시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도 많이들 해주십니다. 뭐 어떤 책을 읽어든 책을 추천하는 얘기도 되게 많이 듣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기가 좀 힘드니까 유튜브 같은 거 요즘 이제 어르신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이게 뭐 버스 타고 가거나 지하철 타고 가시면 네. 나이 드신 분들도 유튜브를 계속 보고 계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건 초보시잖아요. 초보시기 때문에 제 이제 기본적인 것들 어떻게 재무제표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또 차트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가 가장 기본적인 것들부터 배워나간 다음에 기술들을 배우셔야 되는데 요즘 유튜브가 이제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낚이기 좋은 이제 썸네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잖아요. 현실이 뭐 그래야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초보라고 이제 들어오셨는데 주식한 지 3개월 됐어요, 4개월 됐어요 하는데 기본은 하나도 모르시고 잡기만 자꾸 늘어나는 게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고 초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잡기가 아니고 기본부터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 종목 진단 필요하신 것들 내 포트폴리오에다 점차적으로 점검받고 싶다 이런 것들도 같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내일 오후 4시 많이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기초적인 것들부터 꼼꼼하게 설명을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이제 좀 우리 주린이분들 참여하셔서 도움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부터 먼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인데요. 오늘 전문가님들께서 오늘 역시 픽해오신 종목들 퀴즈도 풀고 투자 전략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에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가 있는데요. 자, 클릭해보시면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제일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시판에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피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7가지 종목이 나와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들께서 여러 가지 또 재미있는 힌트를 드릴 건데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정답을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정답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연이라든가 이야기들 또 저희에게 궁금하신 것들, 질문들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퀴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가지 종목들 중에서 첫 번째 1번 종목인데요. C, 영어, C로 시작하는 C...땡땡땡땡 다섯 글자의 종목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힌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좋은 힌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그룹사는 아닙니다. C로 시작한다고 해서 그 그룹사는 아니고 C로 시작하면 다섯 글자라고 하면은 지금 영화관부터 해가지고 엔터테인먼트까지 바로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실 네. 거예요. 근데 그 종목은 아닙니다. C로 시작하는 그 그룹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오늘 종목이 이제 코스닥 4,000원대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힌트가 이제 아까 제가 시황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약주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해드렸잖아요. 제가 거의 관련된 내용인데 차바이오텍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차바이오텍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고 아마 제약주 거래하셨던 분들은 바로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차바이오텍 하면은 이제 여기 C로 시작하는 어떤 뭐 제약회사들을 바로 이제 기억이 나실 텐데 뭐 예전 뭐 실제로 제품 하는 거에는 마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긴 한데 일단은 우리 초점은 차바이오텍 하면 같이 움직이는 측면들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마스크 관련주로도 움직이기도 했었지만 제일 그래도 흐름이 있었던 것들은 제약주 위주로 움직였었더라는 점 그다음에 C로 시작하면서도 제약주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일단은 바로 검색해 보시면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4,000원 중반대 오늘 한 강보합 정도 거래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정답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C라고 하니까 그 콘텐츠 쪽 그 유명한 그 그룹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 기업이 아니다라는 점을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 4,000원대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다음 힌트 한번 들어볼까요? 쉽게 말하면 CJ그룹사 아니라는 얘기죠. 네. CJ그룹사 아닙니다. 왜냐하면 CJ그룹사면 저희가 할 말이 많습니다. 먹을 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먹을 거 얘기할 게 없어가지고 네. 먹을 게 없는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C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한 일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제 제약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계 최초 필름형 조현병 치료제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조현병 관련해서 조금 이제 그 범죄 사례들도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했는데 실제 정신적인 이제 이런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약을 투약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늘 뽑는다든지 삼키지 않는다든지 이럴 때 쓸 수도 있는 그런 이제 필름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제 치료제들을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 제약사들보다 성장률이 좀 더 높다. 평균 성장률이 한 3배에서 4배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기도 하고 다른 이제 제약사들이 그 실적이 워낙에 이제 안 좋고 적자 폭이 크고 이런 회사들도 많습니다. 사고 나서 여러분들 제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상폐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C로 시작하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을 내고 있는 현실성이 있는 회사다라는 측면.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자 보내주실 때 저희 뭐 오늘 퀴즈 정답도 보내주시고 네. 종목 진단도 보내주시면 좋지만 거기 더해가지고 여러분들 사연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사연 중에 여러분들이 저희한테도 제가 뭐 자주 말씀드렸던 거지만 구조대를 보내달라. 네 종목 너무 이제 많이 빠졌는데 네. 구조대를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또 아시다시피 저희가 추천한 이후로 잘 가는 종목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구조대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던 종목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 종목이 자리가 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굳이 이제 이름 힌트를 드리면은 이제 C를 드렸습니다. 네. C라는 알파벳 하나 드렸고 두 번째, 세 번째도 알파벳을 넣으셔야 되고 뒤에 있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한글을 써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영어를 써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많이 보는 이제 영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새마을금고 앞에 붙어 있는 영어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 새마을금고 앞에 붙어 있는 게 실제로는 마을금고의 약자입니다. 아 진짜요? 마을금고의 약자인데.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이제 뭐 그렇다고 그렇게 이제 실제로 해석하진 않죠. 이제 무슨 무슨 굿이라고 하던데 제가 머니 굿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마을금고 제일 대표적인 게 KTNG 같은 경우도 실제로 우리가 무슨 광고 보면은 코리아 무슨 뭐 투마로 앤 뭐 글로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네. 실제로는 코리아 그 KTNG 다가 담배 임상공사이기 때문에 네. 코리아 타바코 앤 진생입니다. 그게 이제 KTNG지만 마치 별밤이 나오는 광고에서는 코리아 투마로 앤 뭐 글로벌이었던지 그렇게 광고를 하지만 이
앞에 있는 스펠링도 그냥 마을금고에 두 약자를 쓰시면 되고 뒤에 있는 두 글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약을 만드는 곳입니다. 누가 봐도 약을 만드는 회사라고 써 있는 업종이 써 있으니까 많이들 맞출 수 있는 시로 시작한 다섯 글자의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섯 글자가 영어랑 한글이 섞여 있는데 1, 2, 3번까지가 영어입니다. 알파벳을 써 주셔야 되는데 C까지가 나왔고요. 나머지 두 개는 그 새마을금고 앞에 붙어 있는 그 지금 떠오르는 그 글자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연을 써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1년 전에 방송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전문가님 굉장히 귀엽다, 토토로 같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즘 잘생겼다, 귀엽다라는 말이 너무 안 들어와서 서운하다라는 어제 그런 심경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칭찬, 네. 증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칭찬 몰아주기를 해보려고 오늘은 또 우리 이영재 전문가님의 좀 서운하신 섭섭한 마음을 달래드리고자 그 분이 계시면은 제가 바로 채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첫 번째 힌트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정답 아시는 분들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을 뽑아서 골스 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힌트 들어봤고요. 2차 힌트는 상담 중간에 다시 드리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09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세트랙 아이 매수가 63,700원, 비중 20%입니다. 기다리면 수익 실현 가능할까요? 더 하락할까 봐 겁이 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우주항공 관련주죠. 전문가님, 이분은 좀 더 기다려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최근에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우주항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미리 반영되고 미래의 산업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세트랙 아이뿐만 아니라 뭐 한국항공우주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많이 움직였다가 지금 들어가신 자리 같은 경우는 63,700원이면 눌리면 구간에서 못 들어갈 자리는 아니었다고 생각은 돼요. 그리고 이후에 내려갈 때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는 특히 호가가 좀 얇은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호가창을 보시면은 밑에 이제 받쳐주는 호가나 위에 호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도 쉽게 올라가지만 빠질 때 좀 쉽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고 뉴스가 나오지 않으면 이 종목이 옆으로 들어 누워버린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비중 20%가 이제 자금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비중을 더 늘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미래 성장 산업으로 떠오른 항공 우주 관련된 뉴스들이 앞으로도 나올 것도 좀 있고 실제로 저희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 우리가 민간 항공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때도 없고 중요한 건 그런 때가 오기 전에 그러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지금 현재 움직인 상황이거든요. 추가 뉴스가 나오면은 현재 구간에서 전저점이 깨지지 않는 상황, 55,000원대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뉴스가 나온다면은 횡보 후에 한 번 더 추가 슈팅도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지 마시고 손절가 지금 현재가가 56,800원이거든요. 55,000원까지 밑에 지금 그려놨던 바닥 하단권이 깨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55,000원까지만 손절가 잡으시고 반등 한번 기대해 보시자. 지금 올라왔다가 재차 상승하려면은 옆으로 누워가지고 힘을 좀 모으는 구간들이 필요하거든요. 주식이라는 건 물리법칙처럼 한번 확산과 수축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산되기 전에 한번 힘을 모으는 자리가 필요하다. 현재 구간은 힘을 모으는 자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보유하시고 손절가 55,000원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5,000원이 이탈되지 않을 경우에 이슈가 나오면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213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탑 엔지니어링 매수하려고 하는데 괜찮은 종목일까요? 종목 상담 부탁드릴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탑 엔지니어링 최근에는 만 원 이하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새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네, 근데 매수하는데 지금 확신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확신이 안 되시는데 이제 확신이 안 되는 이제 이유를 이제 같이 좀 적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지금 시도를 해볼 만하거든요. 시도를 해볼 만한데 기대 수익률을 좀 높게 잡긴 조금 힘든 어떤 것들 때문에 그러냐면은 일단 지금 재무가 완전히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편이긴 한데 나쁘진 않은데 지금 뭐 유상증자나 그런 것도 조금 가능성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위쪽에 매물대가 좀 많아가지고 종목을 좀 크게 보기는 좀 힘든. 다만 지금 매수해서 손해는 좀 안 보고 매도를 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고 그다음에 요즘에 업종 자체에도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뭐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반도체에 속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요즘 이세 가지가 전부 다 좋고 LG 디스플레이도 요즘에 또 고가도 경신하고 있고 이차전지도 반등 나오고 있고 반도체 소재주들도 올라오고 있기 장비주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는 괜찮지만 다만 크게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해서 목표가는 한만원 정도밖에 못 잡을 것 같아가지고요. 아마 이제 그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다. 이거 대신에 이거 말고 더 좋은 종목이 지금 눈에 보인다라고 하시면 그거 하시면 되시겠지만 뭐 다른 게 지금 보이는 게 없다고 하시면 탑 엔지니어링 지금 매수도 괜찮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가능 의견 그리고 목표가 만원 정도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377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운 메디칼 매수가 7,300원, 비중 30%입니다. 계속 하향세네요. 추가 매수까지 들어갔는데 언제쯤 회복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한달 이상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4,800원 기록하고 있는데 회복이 가능할까요, 이분? 추가 매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뉴스가 뭐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풍림 파마텍이라고 이제 그 주사기 이제 특수 주사기죠. 특수 이제 예를 들면은 백신 같은 경우를 한번 주사기로 땡겼으면 여섯 번을 땡겨서 쓸 수가 있는데 이제 조금씩 남는 것까지 끝까지 이제 주사를 하게 되면 일곱 번을 쓸수 있더라.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그 관련된 주사기 회사를 하는 풍림 파마텍이라는 회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풍림 파마텍이 이제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주사기 테마라고 해서 세운 메디칼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날이 급하게 올라간 2월 19일 차트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갭상승을 강하게 했다가 바로 빠졌어요. 빠지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사실 이런 종목은 빠졌다가 전에 한번 잡아줬던 한 6,000원대 초반까지는 잡았었는데 이 자리를 깨버렸거든요. 깨서 쭉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과매도권까지 와 있는 상태고 지금 주사기 같은 테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백신 보급률, 백신을 맞는 지금, 그 진단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백신을 맞는 이제, 수가 좀 적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사기 테마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돌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는 건 아깝다고 생각이 되고 한번 깼다가 지금 어제 양봉 나왔던 자리가 장기 이평대 한 241선 이공계에서는 한번 강한 양봉이 나와줬기 때문에 현 구간을 바닥으로 잡고 인식하고 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241선 인근이 지지가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현 구간에서 사실 비중이 10%나 뭐좀 적으셨으면은 현 구간에서 지지되는 거 확인하고 추가 매수도 가능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고 끝난 테마는 아니니까요. 근데 비중 30%면 너무 일찍 물을 타셨고 이미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보유만 하자. 아직 남아있는 테마고 살아있는 테마니까 보유만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이슈는 살아 있다고 합니다. 보유 의견 드렸고요. 지지선 확인 여부도 꼭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82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볼 텐데요. 현대 엘리베이 매수가 4,400원, 비중 15%입니다. 7만 원 목표로 장기 투자 중인데 가능할까요? 전망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현대 엘리베이 최근 한 5, 6개월 정도 계속해서 저점을 좀 높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46,1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7만 원 정도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7만 원이 조금 애매해요. 7만 원이 조금 애매하고, 왜 애매하냐면은, 6만 5천 원이면 6만 5천 원, 아니면은 6만 5천 원 넘어서면은 뭐 8만 원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7만 원은 뭔가 조금 애매한 목표치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일단 현대 엘리베이는 요즘에 뭐 건설이나 이제 이런 홈, 아니면 인테리어, 뭐 내장재, 건자재 이제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업황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코로나 시국 이후에 이좀 밀폐된 공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집중을 좀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또 새로운 테마가 조성되고 이제 거의 이제 뭐 남북 테마는 사실 좀 영향 좀안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려하기 힘들지만은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지금 그게 다 배제되기 때문에 조금만 좋은 뉴스 나와도 한번 급등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테마 같은 경우들은 받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자리도 뭐 계속 하락했다가 반등 나왔다가 장기 이평선 위에서 단기적으로 정별 전환을 해주고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뭐 전혀 손색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되 목표가는 제가 조금은 좀 수정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6만 원 정도로 낮추시거나 6만 원 정도에는 비중 축소를 조금 했다가 잔량을 8만 원 정도에 보낸 굳이 7만 원에 15%다안 팔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한 6만 원 정도에 한 7, 8%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한 8만 원까지 욕심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드니까 목표감을 좀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로 괜찮은 종목인데요. 일단 목표가 6만 원 드렸고 이 부근에서 부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8만 원까지 보시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네 가지 종목의 상담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2차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오늘자 칭찬 몰아주기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기대하면서 자, 어떤 힌트 들어볼까요? 아무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네. 저희가 이제 노란톡방에 여러분들 많이 와 계시고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십니다.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주식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제 앵커님께서 자기 이제 칭찬해 주신 게 너무 좋다. 이런 네.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제 같이 한마디 했습니다. 요즘은 저는 건강 조심하라는 얘기만 많이 나오더라. 건강이 물론 최고죠.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걸 가지고 이제 거의 다음 날까지 잊지 않고 뒤끝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제 그 많이들 오셔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도 많이 찾아달라는 말씀 한번 더 드리고 오늘 C로 시작하는 이제 다섯 글자의 종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금고의 앞에 있는 영어 두 글자 마을금고의 약자를 두 번째 세 번째 글자에 넣어주시면 되고 뒤에 있는 건 하는 이제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수 있는 회사고 뒤에 있는 이제 두 글자는 우리가 약 좀 만든다 하는 약을 만든다는 행위 자체를 우리가 이제 두 글자로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약 만드는 회사들 다 이렇게 이름들을 짓기 때문에 여러분들 치우실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글자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데 새마을금고에 저도 이제 그 계좌가 없습니다. 새마을금고 계좌가 없기 때문에 네. 안 다니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은 최근에 이제 신도시 하면 생각나는 지역도 스펠링이 이니셜이 이와 같습니다. 마곡지구의 이름도 똑같은 이제 스펠링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요즘 이제 좀 거기도 최근에 뭐 투기 때문에 좀 무슨 검사 같은 것도 네.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뉴스가 네. 제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 마곡지구의 마곡의 약자를 앞에 두세 번째 글자에 넣으시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오늘 맞출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름과 함께 그냥 이름만 써주시면 저희 선착순으로 뽑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식하실 때 어려운 점들 또 주식할 때 요즘은 어떻게 주식시장을 바라보는지 나만의 관점을 써주시면 저희가 방송하는 데 많은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설문조사하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연들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는 C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갖 이니셜이 다 나왔는데 사실 저는 전문가님이 어떤 힌트를 드릴 거라고 예상을 했냐면은 그 이 편견인가 봐요. 인공 조미료 그 세 글자에서 가운데 하나를 뺀 그거를 주실 줄 알았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지 않습니다. 건강을 조심할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미료를 멀리. 아,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 힌트 여러 가지 이니셜들을 많이 힌트를 드렸으니까 기억나시는 그 알파벳들을 잘 조합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뒤 두 글자는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라는 그 특징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그 바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C로 시작하는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371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일신바이오 매수가 8,600원 비중 20%입니다. 손해가 심해서 정리도 못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종목 진단과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요. 자, 일신바이오도 정말 작년 12월부터 계속해서 하락 추세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5,000원선 초반대입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사실 제약바이오가 요즘 거의 다 비슷해요. 많이 빠졌고 반등이 이제 어제 오늘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린 차트가 이제 일신바이오이겠지만 아마 일신 바이오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라갔던 바이오들을 보면은 차트가 거의 다 비슷할 거예요. 제가 보여드린 차트가 지금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보시는 거랑 조금 다르게 생겼어도 거의 다 비슷하게 생겼을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거래량을 좀 집중을 좀 저희가 좀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작년 한 여름 때쯤부터 거래량이 여기서부터 증가를 좀 했죠. 여기서부터 이제 거래량이 증가를 했다가 갑자기 2020년 12월을 기점으로 거래량이 뚝 끊겼어요. 그 앞전에는 올라갈 땐 거래량 정말 많이 나오다가 그 한 번 여기서 거래 한 번 많이 나오는 매도 한 번 나오고 나서 이제 거래 없이 쭉 미끄러져 내려왔거든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많이 올라왔을 때 동안 진행됐던 거래가 과연 이 하루 만에 모든 거래가 종결이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실제로는 그러진 못했을 겁니다. 아마 여기서 매수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이 힘든 구간을 같이 겪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반등은 나올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매수가까지 회복이 좀 될 수 있느냐는, 매수가는 또 사람들마다 다르니까 이제 그 문제잖아요. 이제 매수가는 또 지금 121선 정도를 좀 기준으로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1선 정도로 기준으로 해서 내 매수가가 지금 121선보다 좀 낮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물을 타지 않고 회복되면은 바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나는 내 매수가가 121선보다 높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지금 물을 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물을 탈 게 아니고 주가 시간을 더 쓰셔야 됩니다. 시간 더 쓰시고 시간 충분히 더 보낸 다음에 주가가 121선 정도는 회복이 되고, 꼭 둘 중에 하나면 주가가 올라와서 121선 회복을 하든지 아니면 121선이 내려와서 주가를 겹쳐지든지 그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만족이 된 이후에 추가 매수를 대응을 하셔가지고 매수가를 좀 노려보는 게 좋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일신바이오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빠졌던 막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진원생명과학부터 해가지고 정말 많을 텐데 이제 그런 종목들 거의 공통으로 좀 드리는 의견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매수가가 121선 이하이신 분들은 기준 그대로 있으시고 반등 나오면 매도하시고요. 높으신 분들은 121선까지 좀 닿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흐름 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044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주식 초보입니다. 현재 단알 가지고 있고 매수가 8,640원, 비중 20%로 보유 중입니다. 현재 단알이 많이 내려갔는데 매도해야 할지 가지고 가야 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자, 단알은 이제 오늘은 8,070원입니다. 좀 매수가 높으신 편이긴 한데요. 매도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보유해 볼까요? 제가 아까 이제 시황 때 서두에 드린 말씀하고 좀 같은데 그 종목이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나쁜 종목은 아닌데 여러분들의 손이 나쁜 겁니다. 좋은 종목은 좋은 때 사셔야 됩니다. 좋은 때가 뭔가요? 쌀 때입니다. 소위 말해서 저렴하고 조금 이제 바닥에 잡혀 있고 오랫동안 횡보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바닥 라인을 잡아놓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이거든요. 그런 구간들 많았습니다, 단알. 정말 정말 많았고,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많았는데, 사실 가격대 보면은, 지금 8,640원이면은, 지금 이 가격이 아니라, 요 정도 가격에 사신 거예요. 여기가 매수가예요. 그러면은, 차트를 놓고 보면은, 이게 오른 겁니까? 떨어진 겁니까? 떨어진 게 아니라 오른 거예요. 올랐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전자결제 관련해서 비트코인으로, 최초로 소위 말하는 이제 암호화폐 결제도 도입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특히 페이코인 관련했던 이슈들이 같이 떠오르면서 페이코인이 움직일 때 그 페이코인 모아놔도 지금 사실 단알이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단알이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지금 사실 들어갔던 자리가 되게 위험한 자리에 들어갔어요. 주식으로 봤을 때는 소위 말하는 헤드앤숄더즈까지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현 구간은 저점이 만약에 깨지면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보시면 전체적으로 차트를 좀 이렇게 길게 늘어놓고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들어간 가격이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기본적 분석을 깔끔하게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한번 슈팅이 나와서 에너지를 쏟아붓고 난 다음에 물려 들어간 걸 수도 있다라는 것들은 가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짧게 흔적가를 잡고 대응을 하실 필요도 있다. 그래서 물론 전자화폐 관련주들,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거나 이런 것들 아니 남아있는 뉴스들고 모멘텀이 남아있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전에 이제 슈팅 나오기 전에 이 지루한 구간에서 고생하셨던 분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지 이 위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장투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손절가 짧게 잡고 전에 이제 잡았던 전저점 인근 한 7,500원 정도만 손절가 잡으시고 7,500원이 하향 이탈한다 그러면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매매할 때 제가 계속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 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이 뉴스 나왔을 때 방송에서도 뉴스에서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핫한 종목이니까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핫한 종목이구나 나중에 뭐 조정을 주면 사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하는 건 괜찮지만 당일날 뉴스 나왔다고 금방 따라 들어가면은 결국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매매 습관이 잘못된 거지 종목이 문제가 아니다. 손절가 7,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089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인트론바이오 매수가 26,500원, 비중 10%, 계속 내려가는데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앞으로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요. 자, 오늘 24,600원입니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볼까요? 네, 이거 제가 지난주 이제 강연회 때 드렸던 말씀인데 내가 매수한 종목이 매수하고 나서 계속 내려가요. 계속 흐르기만 해요. 라고 말씀드리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제대로 발품 안 팔고 매수하신 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트론 바이오가 26,500원을 지금까지 보면은 일주일 동안 쭉쭉쭉 내렸어요. 이게 마저 매수하고 나서 계속 내려갔어요. 근데 지금 마땅한 대책이 안 서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것저것 막 알아보는 거에 대해서 조금 노력이 좀 부족한 측면들이 좀 있어요. 왜냐 인트론 바이오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은 사실 지금 마땅한 테마가 들어온 상황도 아니고 제약주들이 지금 당장 좋았던 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주가가 그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부분에서 매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애매한 구간에 매수를 했거든요. 사실 뭐 가격적인 메리트 찾으라고 하면은 한 22,000원 내에서 23,000원 정도까지는 내려놓은 거 보고도 진행을 해도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매수한 것 자체에 지금 의미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유하는 것 자체에도 크게 의미가 없고 지금 주가에 대해서도 크게 메리트가 없고 10% 15% 정도 더 빠졌다가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의견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인트론 바이오까지 상담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자 고수에픽 퀴즈 정답을 알아볼 시간인데요. 그래도 오늘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CMG 제약이고요. 네. 가격 전략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이제 저희가 항상 시가로 잡아옵니다. 4,535원을 시가로 잡아왔고요. 목표가 5,500원, 손절가 4,200원 잡으시면 되는 종목. 보시면 이 위에서 지금 막 살려달라고 뭐 아우성입니다. 문자 몇 통 온지 모릅니다. 살려주십시오. 뭐 살려주세요. 막 이런 문자도 많이 왔는데 지금 내려왔다가 바닥을 잡고 바닥을 이제 쌍바닥 정도 잡고 단기 쌍바닥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조금 진입해볼 수 있는 종목.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송 종목은 5% 이하로 방송 보는 재미로만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도록 하고 구조대 보내드렸으니까 위에서 고생하신 분들은 조금 반등을 주면은 손절이라도 좀 본절까지 오는 거 기다리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손절을 보실 수 있더라도 조금 이제 손실을 줄여가지고 나오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잘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조대 출동했으니까요. 손실이신 분들도 매도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문자를 읽어볼게요. 저 정말 놀랬던 게 여러분 그 뒷번호 4707님 혹시 기억하세요? 이게 제가 작년에 진행했을 때 매일매일 문자를 보내주셨던 분인데 4707님께서 도원 앵커님 다시 돌아오셨네요. 저도 따라서 이사 왔습니다. 늘 마음속으로 응원합니다라는 문자를 1년 만에 받아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고 전문가님 정말로 귀엽다는 말까지. 그분 아니신가요? 그 도원결이 네? 말씀하셨던 그분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분 지금 4707님 스님 아니신가요? 그분이에요. 아, 그죠? 네. 네 스님도 주식받이 본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아, 스님이 네, 그분이시군요. 자, 다음 문자 읽어볼게요. 자, 399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엄청납니다. 지구는 둥글다 같은 진리입니다. 영재님 토트보다 더 귀엽다는 거. 이거 엄청난 거의 진리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건 둥글죠, 여러분들. 인생 둥글게 살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둥글둥글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둥글둥글하는 얘기 제가 잘못 듣고 몸이 둥글둥글해야 되는 줄 알고 둥글둥글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만 둥글둥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둥글둥글함으로 이제 만고의 진리가 네 좋습니다. 마음 둥글게 여러분 잘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이제 문자는 또 이제 3779번님께서 또 오동통 복스럽게 잘생기신 분 맞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수익 창출에 도움을 주셔서 더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까지 있었고요. 또 바로 밑에 문자 보면은 손짓도 쌀밥 보리밥 이거 말하실 때 이렇게 하시나 봐요. 아, 쌀밥 보리밥 보리쌀 이제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 저기 처음에 제가 방송을 한 4~5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되게 액션이 컸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점점 덩치가 커지니까 사람이 이제 덩치를 쫙 작게 보이려고 제가 버스 타고 갈 때나 지하철 타고 갈 때도 항상 이렇게 요렇게 타거든요. 왜냐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네네. 이렇게 몸을 줄이는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자꾸 손을 이렇게 잡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슬픈 귀여운 게 아닙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울어 주십시오. 슬픈 이야기입니다. 네. 아, 우리 시청자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의 매력 포인트들을 잘 짚어 주셨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김상현 전문가님의 칭찬 몰아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문자까지 전해 드리면서 오늘 내용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답자 저희가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릴 예정인데요. 방송이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꼭 잘 받아주셔야 상품 수령에 가실 수 있으니까 꼭 잘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장중 상황 확인해 보시죠. 이번 주 시장은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어제 종가 수준에서 장을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흐름이 좋습니다. 코스피는 0.1% 오르면서 3,142선, 코스닥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0.6% 오르면서 979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의 수급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개인으로 매수 포지션이 넘어왔습니다. 기관은 4거래일째 매도 우위인데요. 금융투자가 4거래일째 매도하면서 기관은 물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기관은 2,600억 원의 매도 우위입니다. 개인은 1,700억 원의 매수고요. 외국인도 매수로 돌아왔네요. 863억 원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옵션 만기일인 만큼 관심은 오늘 거래소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오늘 뭐 조용하네요. 그나마 개인이 매수 우위입니다. 436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405억 원의 매도 우위. 기관이 현재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38억 원 팔고 있네요. 그럼 오늘장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가구주들 그리고 페인트주들의 흐름이 참 좋습니다. 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요. 이 재건축과 재개발을 비롯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흐름 좋습니다. 한국 가구도 2% 오르면서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저희는 오하임 INT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발 효과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DB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이 회사는 레이디 가구 그리고 상일리베 등의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격과 품질을 모두 잡은 상품으로 온라인 시장을 잡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최근 흐름 좋았고요. 어제는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이 박스권 4,000원을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시세 괜찮습니다. 25% 오르면서 장중 52주 신고가 5,380원이 나왔고요. 현재도 5% 견조하게 오르면서 4,515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볼게요. 네, 두 번째는 바로 진 매트릭스입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즈는 코로나 백신 회사인 백시텍이 이 비밀리에 미국 증시 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진 매트릭스가 관련주로 묶인 이유는 백시텍에 56억 8천만 원을 투자해서 지분 5.39%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적도 괜찮습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요. 이 진 매트릭스는 지난해 영업이익 22억을 기록하면서 10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시장에서 요새 IPO 이슈가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오랜만에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왔습니다. 4거래일 만에 담아가고 있고요. 오늘 장중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14,100원을 지나가고 있네요. 그럼 마지막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지막 종목은 바로 현대바이오입니다. 이 코로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구충제, 니클로사마이드의 약물 재창출을 실증한 국내 바이오 기업의 연구 논문이 세계적인 명성의 국제 학술지에 소개가 됐습니다. 바로 현대바이오의 대주주인 CN팜이 그 주인공인데요. CN팜은 니클로사마이드 약물 재창출과 관련된 약물 전달체 기술을 전 세계에 특허 출원한 상태입니다. 이 거래 대금 오늘 3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장 초반을 찍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두 자릿대 오름세 견조하게 올라주고 있네요. 18% 오르면서 5만 1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양시장 상승폭을 조금씩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15% 오르면서 3,140선 다시 한번 터치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65%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도 대부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동차 섹터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모두 오르고 있는데 현대모비스가 3% 이상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또 오늘 NC소프트가 오늘장 3% 이상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90만 원 선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이밖에 오늘 삼성전자는 1%가량의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